네, 잠시 후 1시 40분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어빈, 수상 관계자, 소상공인 등 간담회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중에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40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많이들 오셨기 때문에 30분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속한 대로 그 10분 정도 일찍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대책 TF 간사 강희은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분들과 취재하러 와주신 우리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단체 사진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여기 현수막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선만 드릴게요. 선만 드릴게요. 네, 함께 어우러져서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순서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모이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 찍을 때 구호재창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네, 부산의 바다를 하면 지키자라고 세 번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호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바다를 지키자, 지키자, 지키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산의 바다를 지키자, 지키자, 지키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의 바다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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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자. 하늘의 바다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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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수상 관계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우리 부산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형욱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이자 서구동구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미 중부영도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선호 부산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종서 부산시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및 대책 TF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원 경북도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및 대책 TF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수상 관련 관계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석 사단법인 부산 어패류 처리조합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봉달 사단법인 부산 어패류 처리조합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일 사단법인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 권영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수 사단법인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상인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건우 사단법인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상인회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옥희 사단법인 부산 자갈밭 시장 상인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옥희 남포동 아카데미 포장마차촌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나겸 남포동 아카데미 포장마차촌협의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수연 대구이집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태 봄참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함께 매주 집회에 참석하시는 등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석 조합장님을 포함해서 수산산업 종사자 여러분들 또 단체 대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운 한편으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와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챙기고 또 보장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정치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 그래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는 사실 어떤 해악을 끼칠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국민 건강에 위협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국가 간 관계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폐악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 또 공직자들이 나서서 총력을 다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일본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성찰하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 또 대한민국의 청정바다를 지키는 일, 우리 국민들의 생계와 또 경제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좀 듣고 또 그 점도 저희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는 없는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자갈치의 대표적인 시장 중 하나인 우리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시민분들께 제공하는 데 힘쓰고 계시는 우리 김재석 부산 어패류 처리 조합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또 그리고 또 김두관 우리 경남도당위원장님 제가 사담으로 제가 처가가 남해라서 우리 김두관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하고 있고 우리 당 관계에 되시는 분들 오늘 뵙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 또 우리 부산을 찾아주시고 또 부산의 상징인 자갈시장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희들 국민과 수산인들의 또 아픔을 또 만져주시기 위해서 찾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각자 위치에서 장사하는 저희들은 장사만 최선을 다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각자 일을 다 하는데 정치를 하시는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저희들 대신해서 나라를 위해 꼭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언론인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